안녕하십니까. 저희 7주 뇌졸중 환자를 위한 언어 인지 개선 및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러고요. 팀 소개는 저 팀장인 유유림을 기반으로 글로벌 캡슐 디자인 팀원 캄보디아 학생 2명과 그리고 조성한 팀원 정장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제 소개를 좀더 간단하게 해보자면 뇌졸중 환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제 소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효림아, 신경 쓰지 마. 천천히, 편안하게. 네. 또 마지막이야. 네, 뇌졸중 환자 재활을 위해서 저희는 웹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저 어쨌든 글로벌 캡슐 디자인을 저희가 같이 병합을 해왔기 때문에 캄보디아 사망률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보았는데요. 그 순환기 계통의 질환으로서 사망률이 제일 높았고요. 그래서 그중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은데 병원 치료 이후에도 스스로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뇌졸중 재활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효과로 보면은 뇌졸중 재활은 뇌신경 손상에 의해 잃어버린 기능을 환자가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또한 뇌졸중 뒤에 뒤이어오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FIM과 MMSE 점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M 점수라는 것은 기능적 독립성 측정이고요. 일상생활 동작에서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수단 중 하나로 간병 필요도를 평가할 수 있고요. MMSE 검사는 간이 정신 상태 검사로서 인지 기능의 손상을 밝혀내고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저희가 논문에서 따온 건데요. 이 왼쪽에 있는 점수와 오른쪽에 있는 점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점수는 오른쪽에 있는 점수보다 많이 높게 나와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점수는 MMSE 간이 상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들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논문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 목적은 뇌졸중 재활 치료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 저희는 인지와 그리고 언어 치료를 중심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고요. 특히 뇌졸중 환자의 경우는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력 등 복합적인 형태의 인지 장애가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의 하나의 장애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뇌졸중 환자의 인지 기능 재활을 위해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성도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아톰을 이용하였고요. 그리고 프론트에서는 HTML과 CSS, 그리고 백엔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크게 회원가입 창이랑 메인화면 창으로 나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에 대해서도 이따 코딩한 그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그니티브 서랩이라는 버튼은 게임 시작 화면인데요. 게임 시작 화면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How to Play라는 게임 설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게임 설명에 대한 창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다 마치고 나면은 저희가 그 점수를 합산하게 되는데, 이 점수에 대한 것도 그 MMSE라는 그 검사지에서 저희가 다 근거로 하여서 점수를 다 합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점수까지 다 보이게 되면은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한번 게임을 할수 있는 구성으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면은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을 한 후에 저희가 거기서 그 회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받아오고 게임 시작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시작하고 저희가 총 12문항이 문항이 랜덤으로 나오고요. 맞춤 문제에 대해서 점수를 합산하고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그 점수에 대해서 자신의 인지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2문장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2문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MMSE라는 저희 검사지에서 근거로 하였는데요. 항목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라는 그 MMSE 검사지에서 똑같이 거의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질문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크게 지남력, 기억 등록, 그리고 주의 집중 및 계산 능력, 그리고 기억 해상 문제와 언어 기능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저희가 정답 자체를 다섯 가지로 더 만들었고요. 그래서 총 30점이 만점이고 지남력, 기억 등록, 그리고 기억 해상, 주의 집중 및 계산, 언어 기능 그렇게 총 다섯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개별 코딩한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효림은 언어 기능 문제 코딩한 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언어 기능 검사는 이 사진을 봤을 때 그 사진을 보고 이 텍스트로 쳐서 이 정답이 스코어가 합산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1점씩 해가지고 만약에 한 개만 정답이 되면은 하나만 1점만 올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문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억 해상 검사입니다. 앞 문제에서 말한 과일 이름 세 가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그 뒤에서 말씀드린 코딩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이미지가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무조건 얘가 기억을 하고 그 이미지에 대한 사진에 이름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무조건 이 기억 해상 앞에다 둘 수 있도록 코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이름을 세 가지 넣으면은 또 똑같이 점수 합산을 할 수 있는 EC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또 언어 기능 문제인데요. 순서를 차례대로 누르시오 라는 프로그램인데 만약에 ABC라고 랜덤으로 돌려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순서대로 ABC라고 누르게 되면은 정답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저는 기억 등록 문제랑 언어 기능 문제를 코딩하였는데요. 이건 앞에 그 기억 해상 검사랑 연계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 세 가지 사물의 순서를 넣잖아요. 만약에 스마트폰, 가방, 모자 이렇게 그 오디오 파일이 재생이 되면 순서대로 누르는 식이고 이제 이거를 사물의 기억까지 해서 그 앞에 설명드린 기억 해상 문제에서 작성하는 것까지 연계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음성을 듣고 따라 말하는 건데 앞에 말했듯이 재생 오디오 파일을 직접 녹음을 해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 다운로드 링크를 저 코드 안에 작성을 하면 그 오디오 파일이 재생이 되고요. 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음성 녹음이 되면서 이 텍스트 변환까지 실시간으로 이제 되도록 구현하였고요. 이게 음성 녹음 텍스트 변환할 때 띄어쓰기가 좀 랜덤적으로 발생을 해서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띄어쓰기를 안 하는 걸로 네,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텍스트 변화를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정답인지 아닌지 이제 판별이 나오고요. 네, 다음 문제도 비슷한데 재생 말고 여기서는 이제 문장을 나타내서 앞에 문제와 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의 집중 및 계산 능력 검사에 대해서 코딩을 하였는데 그 빈칸 같은 경우 앞에 있는 숫자를 그 통해서 90% 했을 때 80이라는 숫자 거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그 숫자를 뺐을 때 빈칸에 전부 다 값을 입력해 주고 그 빈칸에 그 저희가 입력해 준 값과 다르게 했을 때 이제 맞은 칸은 이제 점수 합산이 되고 안 되는 그 틀린 칸은 이제 점수 합산이 안 되면서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제 총 저희가 그 자신 맞춤 점수와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 창과 현관 창을 이제 코닝을 해놨는데 그 처음 페이지가 이제 로그인 페이지부터 나오면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들어있을 때 회원가입 창이 나오고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패스워드 확인까지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항 중에서 이제 그 군이나 이제 봉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어줘서 이제 회원가입까지 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까지 다 해놨습니다. 친환경 검사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현재 날씨, 연도, 월, 일, 요일, 시간 이렇게 총 다섯 문제로 코딩을 하였고 실시간적으로 현재 시간과 요일 이런 것들을 받아와서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동일하게 빈칸에서 이제 저희가 현재 데이터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 값과 동일하게 되면 정사 합산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검사 같은 경우 아까 그 제가 로고 회원가입 창을 말씀드리면서 했던 건데 구랑 군 같은 경우 이렇게 선택하게 하였는데 전 지역을 전부 다 하기엔 좀 너무 많이 시간도 걸리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대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나 이런 걸 선택했을 때 그 구에 맞는 동에 맞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가 서부에 있을 때 그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동들이 출력되게 하였습니다. 수영 수행 역사입니다. 현재 이게 그 일일이 하셨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배적이 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총 12문항이 됐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점수 합산까지 돼서 이제 점수가 나오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점수가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에 대해서 이제 자기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까지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역할 분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웹 서비스 연결과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 로그인, 회원가입, 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형인 측면 같은 경우 이제 기억 등록과 이제 회상 코딩, 회상 문제 코딩, 그리고 순서 나열 문제 코딩을 했고 정재형 팀원 같은 경우 이제 언어 등의 문제 코딩, 그리고 녹음 테스트 변화, 그리고 UI 코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너무 발표를 잘했고요. 이거 발표를 잘 할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도 아주 좋은 결과를 제출했는데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제출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글로벌 스피킹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영어로 그 스피킹 했을 때 그것도 할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나요, 그거요? 저 영어로 스피킹 했을 때 영어로 텍스트 전환 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발표할 때는 이제 주게 다 지문이나 이런 것도 영어로도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이건 지금 프로그램 외부로 한 거예요? 네, 외부로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아까 취미하고도 같은 건데 이 뇌졸중 문제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 가지고 솔직히 너희가 몇 년을 파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많이 내고 많이 할 것이다. 그냥 마찬가지잖아. 뇌졸중 관련돼서는 거의 치료가 아니라 다 재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이고 너희들에게 좋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했습니다.